반갑습니다. 예. 아, 요즘 봄 되니까 입맛이 없어가지고. 하하. 야, 지금 시작했잖아. 커플분들 손 들어보세요. 커플 드리세요. 커플. 아, 감사합니다. 아, 제 팬인가봐요. 예. 예, 심어놨어요. 심어놨어요. 야, 너는 그렇게 티나게 하면 어떡해. 야, 스무살 얘기를 하다 내가 질문을 하면 해. 갑자기 커플 드리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국주 예쁘다. 이러면. 야, 너무 티가 나잖아. 아, 좋습니다. 여러분, 약간 이제 의자도 불편하고 힘드시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들이 체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돼요. 되게 쉬우니까. 명치체조 여러분들, 함께 따라하시죠. 노래 주세요! 아, 명치를 찍어? 아, 명치를 그냥 찍는 거네? 원래 거에? 아, 남의 명치를 왜 찍니? 야, 이거를 일주일 동안 연습한 거야? 이거를 2주 했어? 야, 이게 무슨 동작이라고 2주 동안 연습을 하냐? 2주를 했는데 왜 너는 살이 하나 안 빠져? 야, 이게! 죽으려고 진짜, 이씨. 어디 좀 풀리셨어요? 말이 돼, 이씨. 거짓말하고 있어, 진짜. 이 친구들이 매주 명치 댄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을 좀 힘 좀 내시라고, 그 트와이스의 치얼업을 명치얼업으로 준비를 했다고. 준비됐어? 자, 음악 주세요. 간다 간다. 오, 예쁘다. 대치마다. 간다. 하이. 어, 명치 찍어. 가볍다 가볍다 가볍다. 어, 잡혔다. 안에 가라. 귀엽다. 오. 야, 그냥 치얼업에다가 그냥 남의 명치 몇 번 찍고 지 명치 몇 번 찍고 끌려가면서 명치 두들기고 끝이잖아. 이게 뭐야? 트와이스한테 빨리 사과해. 그렇지, 명치 찍고 사과해. 그렇지. 요런 걸 보면 검색창만 봐도 이 사람이 요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몇 개를 조사해봤어요. 이거 누구지? 입생로랑 한예슬 립스틱, 안 번지는 아이라이너, 올여름 트렌드메이커. 이거 누구 거예요? 어? 여자 아니에요? 얘 거예요? 얘 지금, 이, 야, 나도 입생로랑 한예슬 립스틱이 없는데 지가 이거 사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에 이걸로 발라서 이러고 있더라니까? 라인 점점 진해져. 쟤 좀 봐봐. 국주 선배님! 어, 그래, 은지야. 선배님! 아, 우리 후배 은지.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희가 아. 다음 쿼터도 가기로 했잖아요. 아, 저희는 한 쿼터 더 가거든요. 네, 그래서 선배님 의상 사이즈 때문에요. 선배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168.8. 168.8, 몸무게는요? 671. 음악이 나오네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거짓말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아, 왜 그래? 오케이, 다시. 72. 아! 음악이 안 멈춰요! 데뷔 때! 13년 전 데뷔 때! 어. 데뷔 때요? 그때부터 1년에 5kg씩 쪘으니까 계산을 해봐, 됐지? 오케이? 선배님, 뼈그맨이 아니라 살그맨이시네요? 가, 저기 미쳤나? 어, 좋습니다. 이번엔 이 친구들의 시간입니다. 매주 명치 댄스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은,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박진영 씨의 어머님이 누구니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일명 명치는 어딨니? 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음악 주세요. 좋다. 오, 가볍다. Let's go. 넌 눈이야. 와우. 웨이브. 긴 생머리에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이 가는 봄 여자라면 잘한다. 넌 나야. 어쩌면 나 좋니 명치까지. 뭐야? 명치까지 급 넣은 거 같은데? 뭐야? 잘 나가다 명치까지 이거는 너희들이 녹음해서 든 거야? 아, 이거를 일주일 연습한 거야, 이거를? 그 얘네 무슨 부심 있는 줄 알아요? 이거 회의하면서 지들끼리 막 자기가 힘이 세네, 뭐 어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 냈어? 아유, 됐어. 아이, 그거 됐어. 힘은 됐고. 싸우면 누가 이거? 싸우면 누가 잘해? 아! 아! 아!
나머지 지가 잘 싸운데. 그럼 너네 둘 중에 나랑 누가 더 잘 어울릴까? 야, 잠깐만. 근데 얘네가 요즘 외로움 많아요. 얘네가 좀 외로워하는데 여기 여자 솔로들끼리 오신 분들 있으세요? 혹시? 아, 저 뒤에, 저 뒤에, 뒤에, 뒤에. 자, 흰색 옷 입은 분은 소개팅에 누가 할래? 누가 할래? 누가 갈래? 누가? 어, 나랑 함께해서 너무 고마워요. 야, 장난치지 마. 야, 장난치지 마. 하지 마. 아, 사람을 진짜 좋아한다고 하지 말라고! 야, 진짜. 야, 그만해. 야, 그만해. 그만하라고. 진짜인 줄 안다고 하지 말라고. 야, 총을 왜 꺼냈냐? 아, 이게 장난이 많이 친다니까. 두 분이서 왔나 봐요. 아우, 예쁘게 생겼어요. 자, 백조생활 질과 왕. 세상에서 방청 당첨이 가장 쉬웠어요. 이렇게 썼어요. 샵 코미디 빅리그, 샵 코빅, 샵 국제의 거짓말, 샵 이상준 보고 있나? 갑자기? 샵 이상준 못. 그리고 어, 이거 나 이 부분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 샵 이국주 이쁘다. 샵 이국주 좋네. 왜? 이거 어디 있어요? 이 언니도 어디 있어? 여자 둘이 왔어? 그럼 너는 안 되겠고 옆에 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보니까 아니, 사진이 예쁘더라고. 봐봐 봐봐. 너 누구? 이 친구인 것 같거든. 소개팅 누가 할래? 봐봐. 가서 봐봐. 얘 얘야 얘. 소개팅 시켜줄게. 진짜 이번에 한번. 이번에 잘해보자, 좀 잘해보자. 누가 할래, 소개팅 누가 할래? 어, 언니는 얘? 언니는 얘?